건강에도 다이어트에도 귤. 이피디 나한테 뭐라고 하고 복수할 거야? 우울할 때도 출출할 때도 역시 귤. 아, 여기 오면 특별한 감귤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뭐 제주도 오시면 귤 따기는 어디든지 굉장히 많이 해요. 와, 그럼 그 체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할 수 있죠. 와, 짱인데요? 제가 여름부터 귤을 쭉 따왔잖아요. 귤 따는 거 제가 진짜 잘하거든요. 열심히 해볼게요, 오늘도. 감귤 값이 많이 안 좋아져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희는 가공식품도 만들고 이런 체험 문화를 해서 조금 소득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회장님, 네. 저 많이 땄죠? 어때요? 어이구, 정말 많이 땄네. 아, 제가 올해 귤은 좀 땄거든요. 별의별 귤을 다 땄거든요. 제가. 그런 것 같네요. 사장님, 그럼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로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해먹죠. 진짜요? 예. 와. 일단 앞에 과자는 1인당 8개씩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1인당 8개씩 만드시고 8개씩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조청을 묻혀주시고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이거 감귤 칩이랑 그 다음에 티밥을 묻혀주시면 돼요. 부셔진 거는 여러 개 붙이셔도 돼요. 이게 조청이 좀 굳으면서 조청력이 강해지거든요. 육지에서는 한과를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거 쓰잖아요. 근데 이게 제주도 전통 과즙이라고 육지랑은 다르게 이렇게 딱딱한 과자에다가 티밥을 묻혀서 쓰는 게 제주도 전통 과즙이에요. 그 다음 티밥을 팍 붙이셔야 돼요.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게 먹방을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왔어, 바삭바삭하고 또 겉에 있는 감귤이 마른 게 있잖아요. 되게 새콤 달콤하면서 쫀득쫀득해요. 감귤 과즙 맛있어요. 제주도 와가지고 감귤을 따고 과즙도 만들고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제주도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요, 감귤 연구소입니다. 국내 감귤을 새롭게 재배한 곳이 있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그러니까 최소한 주려고 저희도 참는 금동에 대한 관심은 뭔데? 지금 당장 내 이야기 품는 것 때문에 가지고 내년에 바로 품종이 이제 저는 경기가 많이
또 나중에 없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 공부를 하고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공부는 알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년 같은 경우는 그 하루에 100명도 공부를 하고 민양이 이제 뽕깡하고 기주밀감인데 둘 다 그때 평가로는 가장 높은 당도를 가진 품종들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교배를 하면 높은 당도의 그 감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교배를 하게 되었고 뭐 당도만 높다고 품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비자 입맛에도 맞아야 되고 생산자 요구도 수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민양이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체험하는 데는 문제 좀 많이 생기죠. 그렇죠. 이거군요. 네네. 사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야, 되게 쉽게 빨리 까지네요. 그렇죠. 크기는 진짜 금귤만한데. 예. 네. 당도가 굉장히 짙어요. 진짜 되게 알차게 되어 있네요. 알찬 맛. 그래요. 기존 감귤은 이제 그. 보통 망감류나 이런 것들은 좀 큰 게 이제 상품성이 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반대로 미니다 보니 이제 휴대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좀 당도가 높다 보니 이제 뭐 그 품질 면에서 월등하죠 일반 감귤보다. 네네. 15.18. 근데 정말 단데요. 이 미니향이라는 건 제주도에만 있는 건가요? 제주도에는 지금 두 농가만 이렇게 그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향은 그래서 육지부에는 없고 제주도에만 이렇게 지금 저기 농가가 이제 재배를 하고 있죠. 이게 맛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 급식용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아서. 우리 농민들은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이제까지 재배한 거 우리가 남의 나라가 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자급자족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 재배해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